하나. 우자 씨는 먹을 것을 베푸는 데엔 아낌이 없다. 고양이도 먹고 살아야지. 사람만 먹으면 되가? 힘들게 잡았는데. 아이고, 그래도 고양이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잡은 것도 주면 되고. 근데 이것도 썩은 것은 안 먹어요. 산 것만 먹어요. 야, 사시미 싸러 간장 먹세. 한 끼 대접받는 건 고양이뿐만이 아니다. 사람 좋아하고 요리 좋아하는 우자 씨는 놀러 온 이들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자, 먹어보소, 형님. 너라면 싸보소. 아이, 맛있다니까. 맛있어. 그 넉넉함 덕에 우자 씨네 식당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됐다. 든든해. 어머니, 여기 그늘에 누워 계시면 먹을 게 생기나 봐요. 없으면 또 여기 집에서 갖다 먹어. 자. 맞아, 먹지. 진짜. 정말로. 어찌큰가? 어르신들 앞에서도 애정 표현에 거침없는 부부. 맨날 그래. 맨날 여보. 우리는 못했지요. 시대가 다른데. 여기 와서. 나는 하나도 안 했을게. 해봤자 놓긴 해. 어, 나는 누구 아빠 그런 것보다 안 해. 여보 하는 것도 편해. 진짜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은 여보 그러면 진짜 야,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좋지. 근데 누가 근데 보기 싫어? 음몰 그 음몰 민수 집에 늙은 사람 제일 최고 늙은 집에. 여보 가지락식도 그러네. 여보 그래. 참말 들을 때는 둘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게 된 건 8년 전. 우리 동생이 소개할 때 언니. 저기 있잖아, 계도에서 하시는 오빠가 하나 분 있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온 게 뭐 그냥 돼지 같은 사람이 이러고 앉아 눈가라. 뭐 같은 사람이? 돼지 같은 사람이. 형 목은 이렇게 다 있고 막 배는 이만한 불났고 막 나 아저씨 스타일이 아닐까 써 이렇게 무릎을 턱 이렇게 무릎 턱 굳대. 예예 무릎 예 나 좀 살려주다 나 좀 살 이렇게 막 이러고 예예예 나 좀 살려주다 이렇게로. 아니, 나는 아줌마를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거를 다 나는 새 삶을 생각하고 나 아줌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 엄지로 아줌마가 아니면 그냥 나 아줌마 나 싫다고 나가서 죽어볼라요. 막 그래. 얼마지 뭐 한마디만 참말로 지금 거짓말인데. 뭐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그대로 말할게. 미치겠다. 민망했는지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그래가 또 이제 또 사정하는 바람에 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게 사는 거지. 그래갖고 살면서 서로 성질이 맞은 게 이제 인꼬부부가 되어버렸어. 안 싸우고. 아, 이거 찬이라고 하지. 여보 얘가 하면서 옆에 사람은 닭살이라도. 아, 뭐야, 동생이만. 부부는 각각 이혼의 상처를 안고 서로를 만났다. 다홍도시 만들라고 다홍도시. 10년 전 이 집을 지을 땐 혼자였던 남건 씨. 그래서 다용도실 같은 살림을 위한 공간은 만들 생각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집에 있으면 더 외로워서 우자 씨를 만나기 전까지 2년간은 여수에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았다. 자기도 혼자고 또 나도 혼자고 그러고 있는 서로 다 뜻이 맞은 게 사는 거지. 그날 오후 갑자기 단체 손님이 들었다. 짱에 먹는 거. 먹어. 짱에 다. 여기는 쪼까리 거 먹기는 너리다 와. 예, 형님 어서 이제. 이거 와요, 엄마가. 내려는 날 열서이. 짱아탕 한 거라고 열러이네. 예, 열서이라고 그래요. 아, 요 음식이 더 맛있는데 뭐라고 시라까 해 갖고 가. 외부 사람들도 여가 맛있다고 요리 와. 여보, 짱 한 마리만 잡으세요. 무엇보다 남편이 늘 우직하게 곁을 지키기 때문이다. 얘들 왔어. 얘들 왔어. 별일 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12,000원이죠? 몰라요. 아 6,000원씩이 제가.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계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사실 남곤 씨는 낯가림이 심한 편이다. 예전 같았으면 배달은 상상도 못했을 일. 하지만 우자 씨를 만나면서 남곤 씨는 달라졌다. 처음에 배달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좀 뭐랄까? 좀 쑥스럽다고 쑥스러워. 장사를 안 해다가 그런 거 이렇게 차라리 객기 같으면 괜찮은데 고향에서 이렇게 좀 이상하더라고. 요즘은 배달 생기도 신경 안 쓰냐 그년이. 아내가 원한다면 한다. 남곤 씨는 그렇다. 길었던 하루 일이 끝났다.